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2주씩 한번 사볼까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주식들은 아직 사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뭐 장난치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언제쯤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텐가? 여러분들 너무 관심 있는 우리나라 탑 기업들 세 종목 여러분들께 주가의 흐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초부터 계속 하락세 지지부진하게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연초에 96,800원 찍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78,000원입니다. 자, 10만 전자 간다, 얼마 간다 이러면서 상당히 기대감 부풀러서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단기라기엔 좀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조정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7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단기라기엔 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관건은요. 앞전 상황을 참고로 잘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이러한 추세를 전환하는 여기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눌려주는 가격대로 보자면요. 대략 82,000원권 정도를 이렇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82,000원대 돌파 이후에 이렇게 앞정상처럼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시현된다면 그때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시라. 82,000원권 정도. 자,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8.15 특별 사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촉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개미 투자자들은 원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8월 15일이 지나야 반등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왜? 그냥 뇌피 시절입니다. 8월 15일 되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막 10만원 가고 이렇게 잘 가버리면 특별 사면에 대한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전에는 아마 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한 이 추세 돌파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만의 추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82,000원 위로 올라타면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은 이 주식 한번 사볼 건데, 반복합니다만 이 주식 아직 사지 마라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관심 가지자 그랬죠. 현대차는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재상승 시도가 나오다가 또 좀 주춤하면서 밀려버립니다. 그죠? 추세는 강하게 가다가 조정받는 이 부분까지는 삼성전자와 비슷했고, 자,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 전환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런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아요.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잠깐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입니다. 그죠? 좀 더 좁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요, 2021년 와서 자
박수권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박수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가 상단으로 올라온 것은 또 양화다 할 수 있겠죠. 자, 1번 구간보다는 2번 구간에 있는 게 양화인데 지금 어저께 좀 흔들리면서 여차하면 여기를 못 지켜내면 이 밑으로 흔들리면서 1번 구간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홍콩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고요.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사교육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소식들 나오니까 중국, 홍콩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자, 홍콩 큰 폭으로 스트레이트로 밀렸다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중국도 크게 밀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라면서 좀 달래기 나오니까 반등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하락을 만회를 못 해내는 상황이고 한 번에 강하게 만회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제 중국이나 홍콩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만회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해외 시장 잠깐 체크하도록 하죠. 어저께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번 주에는 주 초반에는 초중반에는 중국과 홍콩의 영향을 받았다면 어저께는 미국의 선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중에 아마존이 7%대 급락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 선물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 흔들렸는데요. 자,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마감을 장중에 어느 정도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 반영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크게만 선물이 먼저 시작하니까 미국 선물이 크게만 흔들리지 않고 반등 시도가 나온다든지 하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반등 우리나라도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 주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먼저 보면요, 선물이 그죠? 5시에 끝나는데 본장은 1시간 더 연장된 선물은 그래도 좀 반등 더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한번 추가로 먼저 개장되는 선물이 더 치고 간다면 우리나라도 반등 한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 생방송을 켜놓고 같이 닥터K도 해외 선물 매매한 내역이 있는데요. 어저께도 수익이 났다. 자, 과연 뭐 연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도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74,700 수익 중이고 어저께 $2,000 수익 내고 마무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한 수익 내면요 그냥 스톱해 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욕심의 자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쉬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다?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추세 전환이 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뭐 추천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추천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돌려내니까 추가 상승하길 기대했는데 일단 추가 상승 실패입니다. 그러나 21만원 정도는 지켜낸다면, 자, 앞전에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자, 직전 저점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이평선, 특히 240일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들은요, 지지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21만원대만 훼손시키지 않고 이 좀 꼬여있는 수급,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최근에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시장이 돌았을 때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너무 안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조정을 계속 좀 시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메이저의 의지에 달렸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죠?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죠? 최고의 기업들인데, 자,
그렇다고 폭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구간 안에서 슬슬슬슬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요. 지금은 당장 보내고 싶은 생각이 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쪽으로 시장에 이슈가 집중이 되어 있죠. 최근에는 2차 전지라든지, 그죠? 또 철강주가 또 최근에 좀 돌아서고요. 자, 조선주도 조정을 받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이 현대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또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내 순환매가 돌고 돌고 하면서 시장은 움직이기에 마련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잘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삼성전자와의 전망과 똑같이 23만 2천원을 돌파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23만 2천원에서 돌파하고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발빠른 분이라면요. 자,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1만원권까지 쳐졌는데 경험이 많고 나의 투자 습관은 내가 손절 라인으로 끈이 라인을 크게 하회하면 칼 손절을 하겠다라는 분은 21만원권에서 만약에 밀릴 때 매수도 1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분은 반등할 때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23만원권에서 일단 청산하는 그 전략 토탈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원권에서 나 매수했는데 깨지면 칼 손절 가능하다 싶으면 양봉 쓸때 조건도 잘 적어요. 이렇게 양봉 쓸 때는 매수 가능 하지만 여기를 한 번에 다 띄어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23만원권대가 첫 번째 저항 받을 거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분은 박스권 매매도 가능. 그렇지 않고 난 단기 매매도 힘들고 그렇게 발 빠르게 하기 힘들어요 한다면, 그죠? 손절은 똑같아요. 그 대신에 23만 2천원 인근에서 이렇게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 더 양호해지니까 그렇게 중장기 단기적으로 여기는 저항 지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21만원권. 자, 좀더 탄력 있는 흐름을 원한다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가만 있다가 32만원 돌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이런 포인트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라. 이렇게 상세하게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주가 이제 양호한 실적 보이면서 이렇게 조정을 몇 개월 받았다 이거죠. 3개월여 받고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현대제철과 같은 종목은 이제 관심 가져도 됩니다. 자, 현대차와 비교적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저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현대차의 241권역인데 여기서 반등 시도 넣으면 매수하라. 그리고 여기를 1차 매도 포인트를 잡아도 된다. 단기가 가능하면 또 내려오면 적당히 매수. 그렇지 않고 중장기를 좀 끌고 가겠다면 여기서 안 밀리는 거 확인하고 계속 간다면 양호해진다. 뭐처럼 포스코처럼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야기 용이하죠? 그런 것 같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예의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매수를 당분간 자제하라가 포인트입니다. 왜? 주가는요, 이렇게 상승 추세, 이평선들이 밑에 지지권으로 받쳐놓고 이렇게 상승할 때 상승 추세에서 잘 가는데요. 셀트리온은 상승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자, 상승 추세라 함은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저점과 저점은 높여 나가고요. 고점과 고점도 높여 나가는 이러한 상승. 을 보여주는 게 상승 추세. 반면에 하락 추세는요, 고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요. 이렇게 연결한 지점이 하락, 그죠?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우하향하는 부분이 하락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언제 하라? 이렇게 우상향하라. 우상향할 때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또 추세도 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로 우상향하던 게 여기 구간에서 깨졌거든요. 그죠? 어디? 여기에서 깨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충분한 여기 지지와 저항의 권역으로 봤을 때 반등할 때 됐다 싶어. 셀트리온은 추천 안 했습니다. 셀트리온 추천 안 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전 상황에서는 추천한 적이 있어요. 자, 저는 말 바꾸기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평선 60일, 60일 이렇게 돌파 시도 넣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28만원과 30만원의 강력한 저항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28만원대는 여기고요. 그 위에 또 3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저항이 많은 겁니다. 올라가도 자꾸 저항이 있는데 올라가기는 커녕 그냥 저점을 깨버리는 단기 저점을 깨버리는 이러한 음봉이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추가 하락하기가 더 용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당분간 접근을 금하는 게 낫다. 일단 그런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해야 되겠다면요. 28만원을 먼저 돌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30만원의 저항도 받을 겁니다. 이 30만원의 저항대를 확실하게 돌파한 이후에 좀 탄력적으로 가도 가지. 그 이전에는 계속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요. 28만원, 30만원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돌아설 때 자 적어도 120일 하나 빼고는 다 돌아섰으니까 그죠? 이거 전입니다. 이렇게 돌아서니까 그죠? 자 여기만 돌파하면 이제 봐요. 하락한 추세를 다 돌려냈잖아요. 자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니까 자 하락 추세 이렇게 돌려내니까 여기 가서 조금 이렇게 조정 받더라도 여기만 돌려내면 아 이제 상승 전환 가능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밀려요. 밀리고 점처럼 못 넘어가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이평선들의 성질이요.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밑에 241 요거 말해볼게요. 요거 요선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요. 여기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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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려다가 음봉으로 크게 딱 밀리면서 여기를 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가는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접근을 당분간 보류하시라. 언제까지 12만원을 돌파해내는 여기까지 이렇게 돌파해내기 전까지는 보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보류입니다. 처지면요. 오히려 손절해야 돼요.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으니까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은 그나마 여기를 강하게 돌려냈으니까 그죠? 이평선 여기 하나 빼고 다 돌려냈잖아요. 올라타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성공입니다. 이거는 20% 상승했거든요. 16% 수익 냈습니다. 내려올 때 피하고 매도했기 때문에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 5% 상승 다시 들어간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시원찮아요. 이렇게 솔직해요. 그죠? 그러나 앞전에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됐고요. 여러분들께 또 소개도 좀 시켜드렸는데 여기 최근에 소개해드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탈 때 관심 가지려 했는데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될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잘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서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12만 3천은 되게 중요합니다. 12만 3천은 마저 깨버리면 거기까지 갈 동안 기다린 것도 참 폭이 너무 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어저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행제 다 3%대 하락했는데요. 신규 매수는
이렇게 우상향 돌려낸 지점까지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까지 말씀드렸고요. 서희건설 궁금하다고 종목 상담 주셨습니다. 서희건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서희건설 죄송합니다. 단가가 얼마인가 빨리 남겨봐요. 자, 다른 분도 궁금한 종목 있으면 남겨봐요. 그러면 방송 한번 끊고 종목 상담은 하나 더 연결해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방송 한번 녹화 끊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구님은 다른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올려봐요. 다른 사람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땡큐.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화살표 있죠? 아,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수익 공개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혼자 사기 힘든 장이에요. 실전 투자대 입상자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시면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